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간 전에 지났습니다. 이 성탄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셨고 독생자가 탄생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찬양하고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말씀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든지 사람의 몸을 입었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모양이 아니고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그게 히란 말로는 호모 오시우스 호모이 우시우스 그 이웃하는 글자 하나만 하면 비슷하다 혹은 본질적으로 바로 그분이다 이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찬송가에도 보면 입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10개월 동안 잉태 후에 10개월 만에 탄생하셨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 지나서 결례를 행했었습니다. 똑 그 당시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이 현장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현장에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현장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총동원이 되어서 성탄절이 이루어졌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가까이 나오도록 권면했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다가 타락된 자들을 향하여서는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사명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노래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희 음성을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정한 때에 너희가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공식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대예배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타락된 자들이나 모든 인류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지요. 아멘. 이 아멘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 신앙 고백만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40년 전에 지도하던 서울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서울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은 믿음이 충만해서 자매에게 첫 질문이 뭐냐고 하면 당신은 자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네. 번번이 처녀들이 그 초보적인 그것을 묻는다 그래가지고 씨 웃었습니다. 그 낙방이요. 그런데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앉아있다가 자세를 딱 바로 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합격.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너가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면 너의 인격을 내가 평가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고 큰 소리로 아멘한 것은 이 복음방송에 앞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럼 됐지 않나? 그게 아니고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엄격하게 보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은혜가 먼저 있고 명령이 나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자유해방을 준 은혜를 베푼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1은 제2는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먼저 주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사도 바울의 오른손을 붙잡았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붙잡았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붙잡혔지만 붙잡힌 줄로 생각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해방케 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우리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조금씩 특색 있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할 때 특별히 아바 아버지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1장로교회 목회할 때 박 권사님이 계셨는데 새벽기도 나오면 이 권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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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부르다가 기도를 끝내요. 그런데 안 믿던 그 아들이 교회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를 때 그 속에 있는 소원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해서 3대로 믿었다가 그 아들은 장로가 된 분이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할아버지, 그 아들, 그 손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순간적으로 이 집안에는 족보도 없나?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3절에 보면 모든 영혼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직속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도 없으니까 남편은 하나님께 아내도 하나님께 직속되어져 있다. 이걸 생각하면 부부싸움도 안 해요. 하나님께 직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경상도 말로 시부적하다는 말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부적하게 그저 맥없이 하지 않고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 기도하셨는데 그렇게는 못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것은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정성 다 죽게 드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아멘.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니까 모세처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Praise the Lord. 다윗처럼 너는 성전을 못 건축한다. Praise the Lord. 바울처럼 눈병 안 고쳐준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대로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목회할 때에 은퇴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회개할 것이 많아서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아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회개한 것을 제가 적거든요. 저녁에 감사 제목, 회개 제목을 적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천 몇 분이 돼요.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하기 전에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때가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믿지 않고 제가 회개하는 것 가운데 기도할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회개거리예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어떤 사람이 꿈에 마귀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놈 죽인다 하고 오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에 밧줄이 있어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니까 이 마귀가 밧줄을 지금 끊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밧줄 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밧줄 안 끊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 밧줄 그거 놓아라. 아이고 놓으면 내가 죽는데요. 날 구해주세요. 아이놈아 밧줄 놔라. 그런데 밧줄이 탁 끊겼어요. 툭 떨어지는데 불과 20-30m 밑에 땅바닥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살려주소 해놓고 안 믿거든요. 밧줄 놔라니까 안 놓거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안 놓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닌가. 기도해놓고도 그래서 제일 못난 사람은 주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교에 모이면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원망 저런 원망 튀어나오는 것은 제일 못난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약속이 성경에 꽉 찼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간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많겠지만 이 계시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은 우리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고백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7년 동안 신앙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제자들이 가서 목사님 감옥 속에 7년 있을 동안에 그 겪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오. 한상동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내가 감옥에서 겪은 것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신비주의자로 몰 것이다. 그러니까 말 못하겠다. 그분 말이
방설하지 않은 크고 비밀한 일이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감옥소에서 건졌습니다. 그 감옥소에 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벽에 815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815일이 되면 해방한다 그랬는데 몇 년 후에 해방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이것을 발설해 놓으니까 들은 사람들이 자, 저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다. 해방될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저 김천에 있는 그 무슨 산이죠? 그 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매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신옷을 입고 가서 기다렸어요. 몇 시에 재림하십니까? 오전 10시에 한다. 10시에 해방 후의 일입니다. 10시에 제도 안 오거든. 아이고 저 목사님 10시에 지났는데요. 아, 이 부족한 종이 밀어내서 하나님이 12시로 연기했다. 12시도 안 오거든요. 아,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3시에 오신다. 3시는 안 오시거든요.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연기하셨다. 그래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던 이단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크고 비밀한 개인의 일은 그것은 자기만이 간직하고 자기만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굳게 세운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성동 목사님이 딱 두 가지는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감옥 속에 있을 때 마루 틈새로 찬바람이 올라올 때 그 찬바람이 면도칼로 살을 애는 같이 아프더래요. 춥더래요. 그래서 자기 수위를 뜯어가지고 다 막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막혀.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근데 야 이놈아 네가 거기 고생이 되면 시다 참배하고 항복하고 너 집에 들어가서 자지. 와 이거 생활아.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다시 다 뽑아냈다 이거래요. 그 얘기 한번 하셨고 또 한 번에 또 하나는 고문을 당하는데 자기에서 고문하는 그것은 견딜 수 있는데 고문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싸움이었다. 고문보다도 고문당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움이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혹은 공적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사실은 2시까지 지난주간 수양관에 갔다 와가지고 몸살 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김 목사에게 내가 못 가겠다고 2시간 반 동안 전화를 운전하고 못 올라가겠다고 전화하려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냐.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아멘. 그리고 4시쯤 되어서 몸이 가뿐해졌어요. 아멘. 그리고 2시간 자고 그리고 사업하고 2시간 반 운전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요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것을 주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확실한 응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대요. 아멘.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말하지 않고 그냥 지가 무엇을 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근데 그거 조금 잘 못된 거예요. 아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처럼 말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확실히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요? 복이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라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든 청취자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방송과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을 기도로서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신년 첫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피곤하고 졸은 제자들 깨어서라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의 동지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년 동안 기도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인터넷 복음방송 중앙방송 복음 미주 선교신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1년 동안 살 움직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